안녕하세요. 1분 닥터 조재호입니다. 오늘은 지방 흡입을 하면 흉터가 많이 남나요?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 흡입을 하면 바디라인이 막 전체적으로 쉐입이 생기고 이렇게 슬림해지기 때문에 상처가 크게 남을 거라고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4에서 한 6mm 정도의 작은 상처 한 3곳 정도를 가지고 허벅지와 복부 전체를 흡입할 수 있습니다. 앞쪽의 상처는 비키니 라인에 가려지는 골반 쪽에 양쪽의 상처 하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은 꼬리뼈 있는 쪽에 작은 상처 하나가 있게 됩니다. 상처 세 곳만 가지고 복부 전체와 러브핸들 또는 허벅지 전체와 무릎의 그 샤넬라인 지방 흡입을 동시에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의사들의 스킬에 따라서 절개 상처를 여러 군데 내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한세개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 완성, 1분 닥터 조재호였습니다. 예뻐지고 싶어? 바비톡에게 물어봐. 뷰티는 바비톡.